여러분이 혹시 심장을 파내고 내장을 도려내야 장수할 수 있다는 의사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TSP 뉴스의 대니얼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요.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또 놀이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한 22년 전만 해도 디자인하는 제 친구가 잡지 사진의 이미지 사파를 프린트하려면 컴퓨터에서 내장하드를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프린트샵으로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지 파일이 30메가가 넘는데 그것을 담아서 옮길 휴대용 작은 디스크가 그때까지만 해도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린트를 할 때마다 컴퓨터에서 내장 하드 드라이브를 뽑았습니다. 네, 그게 한 20여 년 전 일인데, 그때와 지금 따져봤을 때 별로 변하지 않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지금은 자동차가 더 안전하고 빠르고 기름을 좀 덜 먹을지는 몰라도 안내를 뜯어보면 지난 20년, 아니 100년 가까이 크게 변한 게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바퀴가 있고, 차체가 있고, 좌석이 있고, 운전대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있습니다. 앞으로 빼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이 엔진의 기술과 성능에 따라서 그동안 자동차 업계의 순위와 부귀가 달라졌습니다. 1900년대 초 4개 실린더로 자동차의 대량 생산 체제를 시작한 포드는 1920년 실린더가 8개 장착된 V8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린더 8개 안에서 휘발유가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자동차의 바퀴를 굴리기 시작하자 미국 사람들은 그 힘에 열광을 냈죠. 제작한 지 5년 만에 200만 대가 팔릴 정도로 미국인은 힘이 좋은 커다란 엔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커다란 차를 좋아하던 미국 사람들은 기름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결국 효율 좋은 유럽과 일본차로 조금씩 돌아서게 되었죠. GM과 포드는 결국 실린더 개수를 5개까지 줄였지만 다른 나라 차만큼 기름을 덜 먹게 만드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크고 힘 좋은 엔진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요. 북미의 오토쇼, 즉 자동차 전시장에 보면 이렇게 엔진만 따로 꺼내놓고 전시를 합니다. 그만큼 엔진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차의 부품인 것이죠. 1920년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실린더가 8개 장착된 V8 엔진이 현재까지도 포드의 대표적 스포츠카인 머스탱에 장착된 걸 보시면 알 수 있겠죠. 물론 1920년대에 시작된 V8은 그동안 많은 똑똑한 엔지니어들에 의해서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죠. 이런 엔진과 트랜스미션, 이런 주요 품목이 얼마나 훌륭하냐에 따라서 회사에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 이런 엔지니어들의 위치도 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80년대, 90년대에 이르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연비가 좋은 차를 찾게 되었고 결국 미국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대세를 따라가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GM 같은 회사에서 항상 보여주며 자랑하던 엔진을 하이브리드 차 광고에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자동차의 심장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였으니까요. 힘쓰고 커다란 엔진을 만들던 엔지니어들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연비가 좋은 작은 엔진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선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발전기 위치로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더 끔찍한 현실은 앞으로 아예 자동차의 심장 역할을 해온 엔진을 빼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기차의 등장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전기차? 전기차는 전 세계 판매의 1-2%밖에 안 된다며? 근데 뭐 이렇게 난리야? 하고 하실 거고요.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은 전기차를 좀 일찍부터 준비해서 만들지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실지도 모르죠. 이 두 가지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 다음 사항을 짚어볼까요? 첫째로 2015년에 195개 나라가 같이 맺은 파리 기후 협약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라고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여 있는 대로 이건 어디까지나 자율적인 노력을 하자는 것이지 법적으로 벌금을 매기는 강한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자동차 업계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있었죠. 둘째,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와 주정부 그리고 시의회에서 화석연료를 쓰는 차량, 즉 휘발유나 디젤, LPG를 태워서 가는 차량을 2030년이나 2040년부터는 자기네 지역에서 팔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깜짝 놀랐죠. 자기네들도 뭔가 바꿔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법을 만들 줄은 몰랐던 것인데 업계에서는 그 법을 막기 위해서 정치인들한테 본격적으로 로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는 비싸서 부자만 살 수 있는 사치품이다. 충전도 오래 걸리고 충전소를 몇천 개 만들어야 한다. 시간과 돈이 드는데 누가 만들 것이냐? 우리가 전기차를 개발해서 팔려면 10년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파는 제품은 계속 팔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법을 미루라고 로비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그러다가 테슬라가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고급 전기차만 팔던 테슬라가 3만 5천불짜리 국민차를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비싸던 배터리를 대량 생산 체제로 일주일에 6천 대 이상씩 계속 뽑아내면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슈퍼차저라 불리는 충전소를 전 세계 곳곳에 1,400여 개나 설치했는데 충전기를 따로 따지면 13,000개나 됩니다. 그리고 매주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엔 충전 속도를 대폭 업그레이드해서 5분 충전으로 최고 120km까지 주행 가능한 충전소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넷째, 지구 온난화에서 생기는 극도의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각 나라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정치인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태풍, 가뭄, 혹한과 폭염, 그리고 미세먼지에 의한 질병, 이 모든 것이 천문학적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많은 나라가 탄소세를 만들어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품목에 세금을 더 물리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량에 들어가는 연료입니다. 이 탄소세라는 것은 매년 조금씩 더 올라가는 시기라 휘발유나 디젤 가격이 점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값이 좀 더 비싸더라도 혹은 현재 가지고 있는 차가 멀쩡하더라도 결국 기름값을 계산해보면 전기차를 새로 사는 게 이득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공해를 배출하는 연료에서 거둔 탄소세를 전기차 같은 친환경 품목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전기차의 구매가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1919년 1월에 팔린 신차 중에 전기차가 절반이 넘는 52.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휘발유차는 19%, 디젤은 18%, 그리고 나머지가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게 바로 엔진 있는 신형차에 물리는 엄청난 세금과 전기차에 주는 많은 혜택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과연 자동차 업계의 공룡들이 전기차로 돌변을 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우리가 알아본 대로 엔진은 자동차의 심장의 역할이고 가장 중요하며 개발비를 많이 들인 부분입니다. 과연 그 거대한 기업들이 엔진과 변속기, 구동축을 자동차에서 걷어내고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컴퓨터로 운영되는 미래형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엔진을 개발하는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핵심 부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사에서 그들의 영향력도 상당할 텐데 말입니다. 내연기관을 구성하는 기계와 컴퓨터에 의해 운영되는 모터는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지금까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단지 내연기관을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었고 하이브리드 차에선 점점 그 역할이 커져서 서로 도와주는 공존의 상태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전기차의 시대에서는 프로그램으로 무장된 컴퓨터가 머리로 올라가고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그 커다랗고 무거운 기계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공존은 없다는 것이죠. 과연 자동차 공룡 회사들은 자신들의 심장과 내장, 어쩌면 뼈대까지 빼내는 수술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만일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실행한다고 하죠. 그럼
전기차의 핵심 요소인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두뇌의 역할인 컴퓨터 칩과 프로그램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자동차 업계로서는 커다란 도전입니다. 전기차 제작의 가장 큰 문제가 배터리입니다. 이것이 전기차의 핵심이죠. 배터리가 안전하고 효율적이어서 빨리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한 번 충전으로 더욱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제품이 더 많이 팔리는 것이죠. 그래서 배터리 비용이 전체 전기차 부품에서 약 40%를 차지합니다. 자동차 시트나 뭐 그런 옵션을 얼마나 고급으로 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배터리가 전체 차의 약 40%의 비용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전량, 다른 회사에서 사와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심장과 내장을 빼버렸는데 그것을 대신할 새로운 심장을 자신이 직접 만들지 못한다니 참 앞이 암담하겠지요. 더 큰 문제는 차의 주문 물량을 맞출 수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배터리 회사에서 차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이 도착해야 자동차 회사에선 그 외 껍데기를 씌우고 바퀴를 달아서 소비자한테 줄 수 있는 것인데 만일 그 자동차 회사에서조차 차 시트도 만들지 못하고 외주를 주고 있다면 그야말로 자동차를 개발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 조립 공장으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했을 때 약 20%에서 40%의 부품만 필요합니다. 그로 인해 자체 직원들이나 협력업체들의 인원 감축도 심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이러한 이유로 기존 자동차 회사에서는 전기차의 개발과 제작을 계속해서 미뤄온 것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에선 자동차는 단지 힘이 세고 크기만 했는데지 두뇌라는 것은 필요 없었죠. 당연한 얘기지만 두뇌는 우리 인간의 것을 쓰면 되니까요. 특히 미국 사람들은 드라이브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넓은 대륙을 튼튼한 차로 드라이브한다는 것은 그들에겐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따로 두뇌를 만들어서 끼워 넣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에 비해 미래의 자동차를 불리는 테슬라는 또 다른 별명이 있죠. Computers on Wheels. 바퀴가 달린 컴퓨터입니다. 다시 말해 테슬라에는 사람을 대체하려는 두뇌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운전을 배워가는 어린아이 수준이지만 아주 놀라운 속도로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자동차가 미래의 자동차로 진화하려면 자동차 공룡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테크 회사의 운영 방식을 좋든 싫든 따라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실리콘밸리는 컴퓨터 프로그램 쪽으로 아주 똑똑한 사람들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세계입니다. 그들의 몸값이 비싼 대신 혹시라도 회사의 사업 방향이 바뀌어 더는 필요가 없어지면 바로 정리해고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 크게 당황 안 하죠. 바로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기존 회사에서 얻은 지식과 경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노조라는 안정적인 철밥통이나 또는 내 회사, 가족적인 회사 이런 개념이 적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직원이 회사에서 더는 필요 없어지면 그 직원은 밀려나는 거고 또 어떤 직원은 일을 잘 하다가도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제안이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회사를 옮겨버리기도 하죠. 테슬라에서 일하던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회사로 옮겨가거나 또는 열심히 일하고 있던 정규직 직원들을 회사 이윤을 높이기 위해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실리콘밸리의 사업 기초 위에 세워진 자동차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일이죠. 거기서는 한 회사에서 대를 이어서 취업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자동차 회사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감당하려고 할까요? 혹시 모든 걸 갑자기 바꾸지 않고 내연기관 차와 전기차 서로 계속해서 공존하면서 같이 만들어 팔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처음엔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전환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기차를 개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를 대량으로 고용해서 전기차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할 것이고요. 배터리와 모터를 개발하고 그것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준비한다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현재 내연기관 개발부와 공장을 지속하면서 전기차와 배터리 공장의 천문학적 비용을 또 퍼부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다가오는 시장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과연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고
전기차 시장에 몰입하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네, 정답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이 폭스바겐 그룹이라는 회사에서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람보기니, 벤틀리 등을 제작하고 있죠. 이 그룹에서 발표하기를 2025년에는 적어도 50개의 다른 전기차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2023년까지 44 빌리언 유로 B로 시작합니다. 44 빌리언 유로, 한국 돈으로 56조 4,302억 원을 전기차에 쏟아부을 예정이랍니다. 그런 엄청난 돈이 은행에 저금되어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마도 기존의 내연기관 부서에 상당한 출혈을 예상해야 할 것 같네요. 참고로 폭스바겐은 아직도 자체 배터리를 제작 못하고 있어서 삼성 SDI에서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배터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와 기아도 심장수술을 해야 하는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제작업체 중에 두 곳이 같은 한국에 있으니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글쎄요, 그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계산은 훨씬 더 복잡하겠죠. 한국과 북미와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애타게 현대코나 전기차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죠. 리뷰가 좋더라고요. 인사이드 EV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현대코나 출고량이 2018년 11월에 5,408대, 12월에 5,350대나 되더군요. 그런데 올해 들어선 1월에 3,074대, 2월엔 2,168대로 떨어졌습니다. 현대코나의 배터리를 공급해주는 LG화학에서 물량이 달린 거 아닌가 하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최상급 가전제품과 컴퓨터 CPU 그리고 스마트폰과 자동차 또한 자동차 배터리까지 생산해서 판매하는 최고 회사들이 한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정말 이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합니다. 미래의 자동차 제작과 판매를 더는 뒤로 미룰 수 없죠. 아니, 이미 레이스는 시작됐습니다. 한국인의 두뇌와 회사 간의 협력으로 다시 미래형 자동차, 즉 스마트 전기차로 세계를 누비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TSB 뉴스의 대니얼이었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